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오 부채 만들기 안내를 하겠습니다. 단오라는 날은 음력 5월 5일로 설날 한식 한가위와 함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단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자는 다섯이란 뜻과 통하므로 5월 추덧새를 뜻합니다.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귀신 신자 신이라는 뜻과 높다는 뜻으로 합치면 높은 신이 오시는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동국 세시기에 단오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 나물이나 쑥으로 떡을 해 먹었는데, 그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둥글므로 수린날이라고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창포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치집 보내기,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단오장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뜨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습니다.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 때 굴원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재주를 보이기 위하여 명나수라는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날이 바로 음력으로 5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후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단오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단오선, 선자는 부채 선자입니다. 즉, 단오 부채라는 뜻이죠.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절에 부채를 생산하는 영호남 지방에서 부채를 진상하면 임금은 여러 자루의 부채를 신하들에게 하사하였고, 부채를 받은 신하들이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장명노, 여기 장자는 긴 장자, 명은 목숨 명자죠. 노는 실오라기 묘자예요. 단오에 오색실, 즉 청황적백흙입니다. 오방색을 나타내기도 하는 오색실을 아이의 손에 묶어 잡귀를 쫓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였다는 것도 단오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오 부채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가지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름 한자를 쓰시고, 두 번째는 좌우명 한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목표 세 가지를 쓰시되, 2020년 목표를 써도 좋고, 평생 목표를 써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나의 모습, 아바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예시로 앞면에 서형주 선생님 그 앞면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붓술이라고 이름을 풀이해 놓으셨고, 일취월장,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앞면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뒷면에는 올해, 즉 2020년 나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로 작년에 만들었던 선배들의 부채 작품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작품은 대지를 박차고 태양이 가까이 올라 더 높이 더 많이 뿌리라. 이렇게 앞에 태양을 이렇게 써 있고 해놨네요. 근데 그 학생의 그 자신의 목표를 보면 책세권 읽고 독후감 쓰기, 공사 시간 확보하기, 자기소개서 완성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학생은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해서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보겠다는 작품을 썼네요.